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눌 쪽에 행복합니다. 암만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가진다 할지라도 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 그런 어,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 불행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할 대상이 없어요.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다면 그 또한 어, 상당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나눌 적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랑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 난 사랑 못 받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중에서 부모님이 얼마나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나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자녀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을 적에 아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을 외우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 그 단어를 빼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강용훈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시작. 예,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외우면요, 여기서 언어의 단어가 탁 머리에 들어오냐면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 강영훈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 이처럼이 얼만큼 큰그 사이즈의 사랑이냐?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의 그 사랑이 얼마나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고 이 구절을 외울 적에 이처럼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한번 여러분이 마음껏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강영훈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 어머니가 뱃속에 열달 동안 그렇죠 아이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해산한 아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창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라 그랬어요? 그냥 좋았더라요. 뭐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 이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어, 미국에서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 제 아내가 우리 두 딸을 우리 가, 낳았는데 그날 때마다 아내 들어갔어요. 그래서 첫째 딸은 여러분 제 아내가 열세 시간의 해상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열세 시간 레이블을 했어요. 그러면서 열세 시간 만에 우리 큰 딸을 낳았어요. 그때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그 핏덩이 아, 어린 아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심히 보게 좋았는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저희 여러분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그리고 만드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을 아기 때문에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저희 여러분들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고 처음과 시작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죠. 그분이 바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그러냐?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극적으로 표현된 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돌아가셨어요. 저 여러분들 죄인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저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대가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오르지만은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서 나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는 이거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드문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랑이 큰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와 죽음과 멸망으로 갈수 있는 저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뭐라랄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 바랍니다. 아멘하시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죠. 네. 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내일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세 가지 증거를 대고 있어요. 세 가지 증거를 대고 있어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누가 니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요, 내 삶의 과거를 보러면 제가 진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테살로니카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에게 하려하심이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서진을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대적한 자였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여 감옥에 집어넣고 때로는 죽이고 아주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스테반이 돌맞아 승교할 적에 바로 그 현장에 있어서 사람들의 옷을 돌봐주면서 봐주면서 거기에 적극적이 참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장로들에게 또 재상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이제는 시리아 담메석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근데 담메세 도상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중동의 대낮은요, 그 햇빛이 너무 밝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사도바울 찾아오시적에 영광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그 중동의 대낮의 빛보다 더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거꾸로졌죠. 도대체 누우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사도바울이 거꾸로집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그 거듭남의 과정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막 기도할 적에 예수님 만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 고원이라든가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도울 적에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산에 올라가서 뭐 10일 동안, 20일 동안 금식 기도할 적에 예수님 만나지 않았어요.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냐? 사도 바울이 죄인일 적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거듭난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그리스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 여러분들이 선한 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사람들에게 뭐그죠막 착하다. 그럴 적에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저를 따라하시 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다. 저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선택과 구원의 은혜로 거듭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성금도 드리고 감사에 헌신도 하고. 그래서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제약 가운데 있는 존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까 감사 감사. 그래서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곧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 살라라고 말씀하니, 그것이 바로 감사의 사입니다. 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는 바로 맨날 감사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무엇보다도 뭐요? 말씀을 행할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감사. 또, 주님께서 원하신 열매들이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많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 주셨구만요. 할렐루야. 아멘. 막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이루어지지가 않느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내가 뭡니까? 행할 적에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삶.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의 삶에 그두 번째 말씀은. 예배하는 삶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예배라는 게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방면을 높여 드리는데 찬양하며 높여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시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여기 시는 뭐냐면요. 시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시편을 노래했어요. 우리가 읽는 지금 시편 150편은 150편까지 쭉 이렇게 그냥 시로만 써 있지만은 당시에 곡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시편을 노래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찬미 시와 찬미잖아요. 찬미 찬미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함을 간증하거든요. 그 간증에 곡절을 붙인 것이 바로 찬미입니다. 제가 찬송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원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아니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남에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경험 속에서 모여 나타나는 표현되는 그 간증. 그렇죠? 그 고백. 거기에다 곡절을 붙인 것이 바로 찬미입니다. 찬송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분명 히 주님께서 역사 하셨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거기에 곡을 붙이면 뭡니까? 바로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바로 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 신령한 노래라고 할 신령한 노래, 영어로는 spiritual song이라고 얘기합니다, spiritual song. 그래서 영가라 그러죠, 영가.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이렇게 보면요, 흑인 영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흑인 영가. 그러면 이 영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여러분들 흑인들이 어, 그 미국 남부에서 얼마나 그 노예로서 목화밭에서 그냥 그 일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주국 여러분 노예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죠. 자유함이 없고, 근데 이 백인 그 지주들이 하튼 교회는 가게 해줬어요. 또복음은 전해줬어요 이흑인들한테. 그래갖고 흑인들이 막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릴 적에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리며. 그 얼마나 그 압박과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나 예배 드릴 적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어루만지셔서 갑자기 성도들 가운데 봅니까 막 찬양이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적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막 그냥 아내도 죽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어, 어, 그죠 죽을 수도 있고 또 비즈니스 다 뺏기고 그런 가운데 신앙을 지키면서 그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에서 막 즉흥적으로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스피리출 성 영가. 영가입니다 영 제가 흑인 영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 제목이 오 프리덤 오 자유라는 뜻입니다. 오 프리덤 오 자유, 오 프리덤 오 자유, 오 프리덤 오나 위의 자유를. And before I be a slave, 내가 노예가 되기 전에, I'll be buried in my grave. 나는 내 무덤에 묻히겠네. And go home to my Lord and be Free. 나는 주님 주님의 집에 가서 자유하겠네. 이 노래를 이 찬양을 그들이 뭡니까? 그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즉흥적으로 나온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와미아마 그 말씀의 열매들이 맺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시호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간절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의 증거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입니다. 저를 따라치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 네. 오늘 고로스 3장 1 7절에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래나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 영어 약자 중 약자 중에 W W J.D.라는 약자가 있습니다. W.W.J.D. 이 약자의 뜻이 뭐냐면요, What would Jesus do?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전에 그래서 그런 팔찌도 있었어요. 그래서 W.W.J.D. 사실 우리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까? 바로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이마예요.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 간판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안 되면 여기 예수쟁이라고 딱 붙이듯이 다니면 저 여러분들의 언행 심사가 달라집니다. 어디 가서 확김에말 <laughs> 함부로 못해요, 구진발 못해요, 용 못합니다. 음, 안 하죠. 그리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 뭐 속여서 사기치고 뭐 돈을 슬쩍하고 이거 할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절대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유교를 믿는 사람들 참 도덕을 많이 강조하죠. 뭐 부모를 공경하고 착하게 살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유교를 따르는 자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그분들 도덕보다 더 높은 도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이나 뭡니까 사업체나 학업이나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께서 사신 것이라.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993년도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에 다닐 때입니다. 그때 그 인근에 있는 한인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그때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였는데, 그 프린스턴 거기가 이제 뉴저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뉴저지에그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빈민촌 같은데 가난한 도시 중에 하나가 누악입니다. 그 누악 에어포트. 거기 국제공항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무숙자 센터를 제가 처음으로 갔습니다. 93년도.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15명 정도 데리고 이제 갔어요. 거기 가면 우리가 음식도 만들고 음식도 서브하고 나중에 그릇도 다 씻고 다 청소하고 이제 하루 하루 종일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이제 넓은 그 홀에 에, 저희들을 딱 앉히고 어, 한 사람이 나와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190 정도 되는 1미터 90 정도 되는 흑인. 한 12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그 미국의 아메리칸 풋볼 선수 같이 생겼어요 이 양반이 와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해주는데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자입니다 어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laughs> 우리 애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혹시 핵과다 해가지고 어? 우리를 덮치면 어떨까 그런 걱정이 먼저 찾아왔고요 두 번째는, 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구나.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해가지고 지금 무숙자 센터에서 일하는 거거든요. 살인자가 변해서 무숙자를 돕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는 살인자에서 무숙자들을 돕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요, 우리 크리스천 어, 연예인들 중에서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이 많더구만요. 그 중에 한 분이 눈에 띄었는데 장나라라는 여배우가. 2020년 5월까지 130억을 기부했다, 들었어요. 130억 미국 돈 하면 1,300만 불입니다. 이거 큰 돈이죠. 사람들은 아예 뭐 장나라에 돈이 많으니까 뭐 척척 돈에 신할 수 있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들 돈 있다고 다 기부합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얼음 만지지 않으면 기부 못합니다. 여러분 시네라 집사님 아시죠? 시네라 차인표 시네라 집사님이 저희 교회와서 집표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어, 이 내분이 컴패션 인터내셔널 홍보 대사예요. 그 어린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제 3세계 아이들 도와주는 것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요 이 차인표 부부가 자신들이 낳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딸이 둘 있는데 이두 딸은 입양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다 키우시는 분들 알겠지만 은 자기 자식도 키우기 힘든데 남의 자식 데려다 키우는 거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훌륭한 일을 하더구만요 하, 그래서 참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진정 우리는 신실하게 정직하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삶입니다. 오늘도 아마 여기 안에서도요 우리 한신교 안에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런 선한 일을 행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의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 왜나 사랑 안 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단계 기도드리겠습니다. 생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죗값을 치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 살게 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